앵귤러 베이직 컴포넌트 TS 파일에서 어자인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숙제죠. 과제. 과제 제목은 CSS 그리드를 만드는 이용하는 거고 이 과제를 할당받은 사람은 배트맨입니다. 수강생들 중에서 배트맨 있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HTML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div 내에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assignment.assignee.name 그죠? 그렇게 되죠. assignment.assignee.name 이렇게 불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하게 되면 이런 배트맨 표시가 나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아직까지 이 과제를 할당받은 사람이 없다. 이게 null이란 말이에요. null. 혹은 assignee에서 이 파트, 이 assignee에 할당된 대상이 없는 null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낼까 하는 거죠. assignment assignee. assignee.name. 과제를 할당받은 수강생의 이름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라인, 19번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식이 안전하게 일단 그러한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상식적인 방식이 이제 ngif잖아요. ngif에서 equal 그죠? assignment.assignee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있으면은 보여달라. 없으면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에러 없이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죠.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식을 그대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옵셔널 파라미터였죠, 그죠? 물음표를 딱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역시나 보면 에러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